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고 천국의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불을 던지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51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가르침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낯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삼형제가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집안에서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니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니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끊어졌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삼형제가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집안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시대도 바뀌고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친족끼리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여 할아버지를 쫓아냈던 형제 쪽에서 저희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고 또 저희 아버지는 이미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족보의 이름을 안 올릴 수 있냐며 늦게나마 저희 가족과 작은아버지 가족 모두를 족보에 올렸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이미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셨는지 저를 항상 소맹아, 소맹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족보에 제 이름을 올릴 때 설마 사람 이름이 맹구도 아니고 소맹이라고 짓지는 않았겠지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름이 김소망인가 보다 하고 족보에 제 이름을 김소망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저희 외가쪽도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집안에서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외가쪽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외가 친족들 중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어머니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만 이런 사연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쟁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위가 찾아오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쟁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까요? 5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해하기에 힘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주님의 구원이 모든 다툼과 분쟁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이지요.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모든 것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 구원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